더 어두워지기 전에 나가죠. 예. 네. 풍차 싹 돌고. 예. 네. 또 저 이준규 형이 오고 챙겨줬는데 필요할 것 같다고. 차에서 안 내릴 거니까. 아, 후레쉬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져가려고요. 후레쉬 하나를 큰 걸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김준님? 나는 또 물 좀 챙겨가겠습니다. 나는 또 물 좀 챙겨가겠습니다. 아, 나 진짜. 아, 깜짝이야. 아, 어마어마하게 놀랐네. 가시죠. 여기 가야 될 길 정해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빈집 순찰이니까. 네. 내려서 천천히 가시죠. 오늘 서로 놀래키거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경찰서에서 눈이 너무 많이 놀랐기 때문에 아, 한 방에 어두방정. 어머니, 말씀 좀 저기 옆집이 15-1 맞아요? 뭘 신고 들어왔까지? 아니요, 아니, 그게... 그 집에... 우리 세현씨는 죽었는지... 예? 죽었다고. 주인이 죽었어요? 언제요? 백반장반은 죽었어, 봄에. 오래됐어. 그냥 저렇게 빈집으로 있는 거예요? 다 허그러졌어, 들어가도 없어. 그냥 아, 그래요? 거시가 꽉 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이거 다 잡초 이거 무성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 아니, 사람이 뭐 밟고 들어간 흔적도 없고. 없습니다. 예. 네. 여기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상황 보고 해야 되니까. 네. 네. 그 사진 하나 찍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진 제가 찍겠습니다. 찍겠습니까? 네, 찍었습니다. 예? 아, 지금 뭐 순찰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혹시라도 여기 좀 나쁜 사람들이 빈집이니까 들어가서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 검문 나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뭔 일인가? 아,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편히 쉬세요. 편히 쉬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 끄고 이거 문 단속 마지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네. 바로 일을 끝마치고서. 빠바바바바바 뿌야! 알겠습니다. 너무 제 배를 꽉 잡고 가는 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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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꽂은 거 아닙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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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어! 어!
민영아. 네. 잘 다녀와. 예. 주승아. 예. 조금 일찍 도착하면 정리 조금 해놓자. 예, 정리해놓겠습니다. 거기 창문도 조금 덜어놓고 닦아놓고. 네. 어제 말씀한 대로 우리 센터장님이 오늘 첫 여기 치안센터로 이제 부임하시니까요. 네. 여기 내부 외부 해가지고 좀 정리정돈도 하고 좀 청소도 좀 하고 좀 그렇게 같이 하시죠. 네. 안녕히 계세요. 대한아. 네. 뭐 좀 하려고. 여 그냥 양파 있어가지고 양파 좀 볶아가지고 먹으려고. 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속 아파? 그럼 내 것만 할게. 네. 남기면 안 되니까. 아니, 밥 안 먹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랑 참치 캔이 하나 있더라고. 넣어가지고 참기름에 그냥 볶아가지고 구우면 먹고 나가자. 간단하게 오늘은. 너는 안 먹어도 나는 먹을래. 배고파서. 억지로 먹지 마. 네? 억지로 먹지 마. 또 재료가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라고. 너는 너무 좋잖아. 자, 마늘 이 정도만 하자. 브루스타 있으면 바깥에서 하는 게 나은데 바람이라도 있어가지고. 저기 있었나? 저 사람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네. 저기 혹시 참치캔 있으면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돼요? 나 진짜 혼내실 것 같아. 혼내대로 혼나셔야죠. 참 죽을 것 같아 정말. 넌 참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치? 괜찮아. 그냥 대충만 먹고 나갈 거 아니야. 어떻게 너 배가 안 고프냐? 네? 어떻게 배가 안 고프냐 너? 어제 과자 먹고 나서 과자 많이 먹었잖아요. 속이 좀... 야, 네. 어제 되게 신음 같은 거 같은데, 신음. 신음해요? 더워가지고.
아, 진짜 덥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네? 네? 아니, 아까 나와서 저 밥 안 먹기 그랬잖아요, 어, 제가. 어. 진짜 속이 안 좋았거든요. 어. 근데 여기 앞에 참치캔 하나 있더라고요. 어. 저 참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먹었어? 네. 그걸 여기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참치 넣고 볶은다고 해서 제가 양송이 양파만 먹어야 되잖아. 참치 제가 진짜 참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아침 요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형님이 아까 어 이거서 참치 넣고 볶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야 그럼 우리 나 이거만 먹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 씨 어떡하지? 여자 아니잖아. 뭐라 넣을 거 없나? 땅콩이 나도 그때 땅콩 같은 거 있었는데. 어?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 넣을 겁니까? 어, 뭐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고 좀 넣어볼게 그냥. 반은 아니고 반은 아니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 싫다 할 수도 있지. 야, 뭐 깔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뭐지? 이것도 뭐, 이거 뭐야? 발판이요. 왜요? 야, 발판. 밥 먹는 데 발판을. 도마 가져오면 되지. 아. 어, 여기 있다. 아. 두고. 발판 놔. 근데 블루베리 따뜻하니까 달다. 넌 지금 참치랑 이제 배 안에서 섞이잖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눈이 딱 그 참치 한 캔이 딱 보이더라고요. 참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참치 참 맛있지. 지금도 참치 굉장히 좋아. 나도. 먹어 먹고. 가자. 괜찮아.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센터장님 다 오실 것 같거든요. 아 시간 완전 칼같이 지키십니까? 너 그럼 이따가 네? 여기 앉지 마라. 네? 여기 앉지 마라. 민재 내가 얘기해 줄까? 약속 지키신다면요. 시간 약속 정확하게. 센터장님 첫날부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요? 네.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왜 늦으셨냐고 뭐라고 해야죠. 한번 해보시죠. 아 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저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다 써서 센터장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저희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센터장님 오신 것 같은데? 네. 차 왔습니다, 차.
수고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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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경 주십니다. 네, 자기소개입니다. 승경, 어, 네, 환영합니다. 한 명 신현준 승이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바로 나올 거예요. 언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잘 뵙겠습니다. 신현준입니다. 당당한 모습 어디 가시고 자기 자세를 또 한 번 여기 시골 조용한 마을이라 뭐 큰 사건 사고 그런 건 없죠? 네. 새로 온 경찰로서 강원을 다니면서 경찰관 한번 부르고 업무거리 들어갑시다. 경찰관 한번 부르고 업무거리 들어갑시다. 그것도 근데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깜짝 놀랐죠. 경찰이 다 잊어버렸는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뭐 기선제압이 아닌가. 센터 형님이 경찰을 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자, 각각 들어가고 오늘 누가 손에 응. 근무일지 가져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손에 근무네? 네. 하고 등교한다고? 예, 저하고. 11시 네. 반에? 예. 갔다 오면 점심시간이 없었는데? 아, 점심을 거기다 먹고 올 겁니다. 거기다 먹고 온다고? 예. 그래? 빨리 오나? 따로 뭐 지시사항이나. 뭐 이제 내가 업무를 파악을 좀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 제가 그 출근하는 길에 할머님께서 우체국에 소포를 붙이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집 앞에서 11시 20분에 제가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 뭐 하실 거 있으세요? 큰 따로 모르겠는 보낼 것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잠깐만, 그러면은 11시에 센터장님 보고 11시 한 30분까지 올게요. 그때 어머님 모시고 가서 붙이고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저는 다시 저기로 가면 되죠. 네, 어머님. 알았어요. 가서 아드님한테 캐나다에 뭐 소포를 붙일 게 있다고. 어머님 쉬는 형이 그러면 그거 도와주러 가면 그 상황은 누가... 첫인상이 저는 무섭던데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겁 좀 먹었었죠. 네. 긴장의 연속.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병원이고 싶다. 일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됐어. 알겠습니다. 이름 두고 났어?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하고 저 적어놨습니다. 아, 전화로 하고 전화하면서 한번 가봐. 이미 옛날에 할머니가 혼자 살았었는데. 네. 하긴 했어? 문 잠그져 있네, 여기는? 확인 다 못했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